반갑습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이거 어디에서 발견하셨나요? 다이아몬드 해변에.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네, 물속에 바위 옆에 이렇게 딱. 아, 바위 옆에. 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를 보면 이제 바위만 찾는다고요. 그러면 찾게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 해서 많이 했는데, 자, 이거 엄청난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은갈치가 그냥 봄에 와도 나오죠? 그냥 석영이 아닙니다, 이거. 또 이거 석영 옥이라고 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앞에 요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구별했고, 저게 석영이고 차돌이고 그렇다면 다 이제 앞에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고. 자, 레벨이 질은 얘보다 투명도가 더 좋아요. 근데 색깔이 이뻐서 핑크 다이아몬드 여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얘는 색깔이 좀 아쉽게도 덜 올라왔어요. 색깔이 올라왔고, 여기는 이제 거기고, 여기가 색깔이 좀 올라왔는데, 얘보다 좀 더 진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아쉽죠. 이 정도는 됐으면,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 됐다면, 이 정도의 색깔이 좀 올라와줬으면, 전체가, 한 이 정도만 올라왔으면, 완전히 얘는 대박난 상품이죠. 그럼 기본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이 본석 하나가 커팅하면 더 하겠죠. 뭐 커팅하면 뭐 또 이것도 커팅하면 제법 나갈 거예요.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자, 무게 한번 달아볼 테니까 일단은 제법 나올 것 같은데 1000캐럿 넘어. 아, 952캐럿. 와, 엄청난 아닙니다. 한 번 더. 952캐럿짜리 지금 이거는 화이트 크리스탈은 아니고요. 이것도 핑크 다이아로 하나 넣겠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색깔이 그 핑크가 한 80% 넘어요. 요것만 하이트고, 하이트 크리스탈인데, 90점이 넘는 거예요. 투명도 엄청 질이 좋아요. 투명도 전체 다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면 다 통과합니다. 이런 거는. 질이 좋은 편이에요. 내포물은 좀 있긴 한데, 당연한 거고. 요거는 등급으로 따져보면은, 투명도하고 질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게 90점이 넘는 91, 2점 되는 다이아예요. 이 정도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100이라고 치고 99점짜리라고 치면 얘는 한 91, 2점 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질이 좋은 편에 해당돼요. 크기와 비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만나기 등급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거 찾기 힘들죠. 아마 순수하신 분만 찾게 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들어가진 않는데, 막대기로, 지금 팁으로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면 대부분 찾는데, 예, 그 라인에서 찾게 되죠. 자, 이건 진짜, 뭐, 그냥 답을 다 알려주시네. 자, 여기, 이 정도면 엄청나요. 자, 근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경도부 테스트 하긴 해야겠네요. 저 올라가나? 아이고. 조금 안 올라가네요. 아, 이건 잘못 눌렀어요. 그래. 지금 이건 조금 이거 또 갑자기 또 분명히 다이아인데 분명히 다이아예요. 지금 에어컨 앞에 있으니까 차가워져서 그래. 잠깐 올라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 두 단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자, 콩을 정확하게 3점 찍었으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여기 안 올라. 아니 이거 잘못됐어. 올라가게 돼 있어. 여기 조금 덜하네. 잠깐 확인.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뭔가가 이거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자, 반대편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가 좀 덜하네. 그러니까 SIC와 C니까 조금 덜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저 에어컨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아는 맞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거는 다이아가 맞다. 전체적인 거는 다이아가 맞고 전체적인 다이아가 맞습니다. 경도 아까 투명도 보셨죠? 투명도 언제 질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파이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그냥 나가네요. 사파이어 그냥 나가고 자 이제 이거 떼찐 것처럼 밀릴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통과. 요 정도는 봐주고, 예, 맞아요. 요 정도는, 예, 요 정도는 기본적인 다이아 맞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부드러운 다이아인데, 해파리 같기도 하고, 해파리가 다이아 된것 같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딱 쭈그러 들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예, 해파리가 되었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뼈성분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뼈성분이 좀 남아있는 거 보통이, 여기가 뼈가 일부가 남아있어. 그러면 뭐냐? 뼈가 다이아몬드 됐다는 것인데, 해파리는 뼈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말굽 같아요. 그, 사우루스 계열의 발, 네발 종류의 발굽 고개, 그러니까 돼지 발굽처럼 발굽이 다이아몬드가 된 케이스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현대판으로 보면 돼지 발굽일 수도 있는데, 돼지 발굽은 아니고, 여기 갈라졌네요. 그렇게 하고, 요건 뼈고. 그러니까, 요거는 발굽이 공룡의 사족 발, 공룡의 발굽이 다이아몬드로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빨이 이렇게 됐을 리는 없고, 이빨은 뭐이 정도면 뭐, 사람 잡아먹을 수 있는 공룡 이빨인데. 물론 있긴 한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그 라인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좀더 이쁘게 보이네요. 자, 요 정도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까 906, 잠깐만, 900캐럿이 넘던데, 900, 1000캐럿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서. 953캐럿, 아까 953캐럿 맞나? 952캐럿? 어이구, 얘가 좀, 왜 저러지? 얘도 좀 맛이 가네. 자, 952캐럿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우린 작은 걸로 하고, 952캐럿짜리, 이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겠어요. 80% 핑크니까, 요것도 핑크인데, 아쉬운 점은, 딱 아쉬운 점은, 얘는 9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92점짜리는 좀 아닌 것 같고, 90에서 91점 정도 레벨 될것 같아요. 곧 굉장히 1점 차이도 큽니다. 92점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90하고 91점짜리 정도, 90점은 통과했고, 카트라인 킹 90점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갔어요. 91점하고 90점 사이에 있는 다이아 같아요. 제가 개인 소견으로. 99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쳤을 때, 투명도하고 전체적인 거 봤을 때, 경도도 좋고, 야물고, 평균 값도 SICS인데 C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야물고, 그럼에도 부드럽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공룡은 맞아요. 공룡의 발굽 정도로, 사족 공룡의 발굽 정도로 본다. 그렇게 정도로 정리하시고, 축하드립니다. 962, 952, 예, 952 캐럿. 이거를 어떻게 구입을, 대단하셔요.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이름 좀 지어줘야 되겠는데, 이거 무슨 이름을 지을까? 아유, 귀여운데. 일단 이름은 좀잘 지어보세요. 내가 지었기도 하지만, 권한을 본인이 이제 소유물로 전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 경매 넣어도 되죠? 지금부터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마에 팔시겠어요? 자, 가격 제시하시고요. 네, 요거 진짜 제법 960, 952캐럿인데 뭐 금은 같죠? 메갈리로 가 있는데 좀 다이아를 제대로 커팅하면 좀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좀 색깔이 좀더 진했으면 거의 뭐 엄청난 재화의 가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좀 아쉽지만 색깔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쁜 색깔은 아니다. 연한 로즈 핑크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